매운데 잘 먹나 봐요, 이런 걸.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버 MC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I Love K-POP 댄스 페스티벌을 후원해주시는 미국 업체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업체들은 미국 내에서 한류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I Love K-POP 댄스 페스티벌에 상품으로 여러가지 제품을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그 댄스 페스티벌 나간 후에 직접 우리 댄서들에게 제품을 주셔서 우리 댄서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훈훈한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런 업체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미국 내에서 한류로 인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한류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에게 좀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I Love K-POP에 이렇게 상품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제 페스티벌도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고 또 우리 댄서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과연 어떤 업체들인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지난번에 제 채널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인기가 좋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분들이 굉장히 응원하는 그런 댓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그 유튜브 채널 봤는데 고국에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여기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도 많이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신지 놀랐습니다. 네. 그 한국분들이 또 가장 또 고마워하는 부분이 한국 제품이 여기에 좀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사장님? 저희가 한 80%가 다 한국 제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그 인터넷 마켓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구색만 좀 맞춰놨고 그 80%가 다 한국에서 들어온 제품입니다. 다 인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신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미국에 온 지 지금 22년 됐습니다. 와, 22년. 그동안 어떤 한류가 많이 발전한 걸 느끼시는지요? 22년 전에 왔을 때는 그 한류라는 게 그렇게 뭐 굳이 많이 뭐 발전된 건 못 느꼈는데 몇 년 전부터 정말 대단한 한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네. 그래서 지금 한인 마켓도 마찬가지로 그 한류 바람 때문에 또 인기도 많고 그 제가 20몇 년 전에 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한국 국력이 지금 같지 않고 그래서 조금 좀 힘이 없다고 했을까 하는데 지금은 떳떳하고 또 한국에서도 뭐 잘 저기 하지만 또 여기 동포들도 또 더 응창차해서 한국하고 여기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요즘에는 정말 어디 가서 아주 자랑스럽게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여기 살면서도 또 저도 한국에 자긍심이 있어서 미국 사람한테도 그 한국에 대한 알리기도 했고 한인분들이 한 60-70%가 되는데 네, 저희도 이제 인터내셔널 마스켓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인이 35-40%가 되고 주류사회 이제 사람들이 한 65% 될 건데 그 타민족들도 우리나라 물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국의 그 상품을 이제 타민족들에게 판매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어떤 제품을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던가요? 특히 라면. 라면이요? 네, 라면 종류는 정말 라면 종류 좋아하고 라면은 신라면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신라면이? 네, 그리고 진라면, 또 불닭라면. 불닭라면? 네, 라면 종류가 한 30가지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대부분 라면 종류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네. 한국 라면 인기가 대단하군요. 대단합니다. 매운맛도 좋아하고 옛날에 매운맛을 잘 못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매운맛도 좋아해요. 그리고 만두요? 네, 만두, 과자 종류. 그리고 한국의 생활용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제 채널에 이번에 또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또 협찬을 하게 되셨는지. 예. 우리 이 채널에 MC 선아 씨가 한류를 전파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아이고, K-POP을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도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좀 많은데 참 이제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외국 사람들이 우리 이 뭐 K-POP을 이렇게 좋아하고 또 어떤 가사는 그 뜻도 모르면서 이렇게 너무 흥겨워하고 그래서 진짜 놀랍게 생각하고 뭐 저도 애들이 세 명 있는데 네네. 우리 애들도 아 정말 대단한 한류 열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류를 위해서 미국 예. 댄서들한테 예. 이거를 좀 지원 좀 해주십사. 아유 예 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This gift are from Gallery Mart. 감사합니다. Gallery Mart. Thank you. Hello guys, it's Cameron. Me, Shayla, and Deca are all here to spend our Galleria Mart cash. Say hello, Shayla. Hello. Deca. Hello. Alrighty. It all just reminds me of- Deca's getting some kimchi. He's buying stuff for his mama. It's my song, I'm sorry. Ooh, ramen, hold up. This might be it, fellas. Oh, I like this.